별자리, 주역, 토정비결 등은 태어난 연월일시 등으로 인간의 운명에 대하여 잘 해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건가요? 통계라는 게 있죠. 이제까지 몇 년 주기로 어떤 일이 발생했다. 항상 통계를 보면 규칙이 있어. 그걸 무슨 원리라고 하나? 그 연기조차도 그게 무질서해 보지만 무질서 속에 질서라는 그런 과학적인 가설 같은 게 나와요. 이 우주는 정확한 법칙이 있어. 법칙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정교한 법칙이 있거든요. 우주의 통계라고 봐야 되겠지? 사주나 역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연월시에 태어나면 이 기운을 받아서 행성의 기운을 받고 대체로 이런 사람이 태어난다는 우주의 법칙을 사실은 그걸 마음 안에서 무의식 속에서 그걸 발견해서 정립을 한 거죠. 한 사람이 정립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꾸준히 살면서 그것들이 맞다고 무의식에서 계속 축적이 돼서 사람들이 자기가 그걸 보면서 이건 맞네? 맞네 하면서 무의식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인간 집단 무의식 속에. 그래서 인정을 받으니까 그 법칙 하에서 돌아가는 거죠. 마음속에서 깨달은 사람이 만들었을 거예요. 무의식적인 법칙을 발견했는데 그게 점점 정교하고 세분화되면서 마음속에서 공감받고 인정받으면서 그게 더 구체화되고 사람들이 정말 맞다고 인정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게 꼭 맞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제가 예전에 점을 두세 군데에서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떤 우연치 않게 아는 사장님을 따라가서 본 적이 있고 저희 엄마가 봐주고 얘기한 게 또 몇 번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전혀 다르게 얘기한다는 거. 너무나 다르게 얘기해. 똑같은 사주인데도 해석을 여러분 가서 잘 들어봐. 똑같이 나와. 그 통계로 빼면. 근데 그 해석하는 거에 따라 전혀 다를 수가 있어. 전혀 달라.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 복이 없다. 아 그래서 남편 덕을 못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남자랑 이게 연이 없고 혼자 산다는 거를 그렇게 얘기한 거. 그래서 나는 복이 없는 여자가 됐어. 그런데 다른 데서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 사람은 웬만한 남자가 거느릴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수성가하고 자기가 크게 이루는 게 태어나서 남자한테 덕을 볼 그 시간에 차라리 자기 개발하고 자기가 해서 성장하는 게 좋으니까 남자를 안 만나는 게 맞다. 그리고 남자를 거느리고 살고 외조를 받으면서 살면 잘 된다. 오히려 내가 복 있는 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남자랑 못 사는 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한 사람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해석했고 한 사람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토정 비결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좋다 나쁘다의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운명을 얘기하는 건 이런 거지. 마치 너는 백합이야. 너는 장미야. 근데 어떤 사람은 빨갛다고 슬프다고 하얗지가 않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길쭉하게 생겨서 백합은 장미보다 아름답지 않다고 얘기하고 슬퍼하고 뭐 이런 격처럼 해석하기 나름이지 그 사람이 어떤 독특한 인생의 길을 그 존재를 그냥 알려주는 거고 그걸 해석하는 사람의 마음이 긍정적으로 알려주느냐 부정적으로 알려주느냐 아, 그 차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자기 마음을 인정하면서 갈 때에 사주도 뛰어넘고 팔자도 뛰어넘는다는 거. 저 같은 경우에도 49에 죽는다고 다 했거든요. 그걸 뭐 컴퓨터 점을 봐도 나왔었어. 그리고 사람이 보면 100%였어요. 근데 지금은 안 나오거든. 제가 손금 보는 것도 날마다 달라져. 이 손금이라는 것도 이것도 마음이 나타난 거거든. 사주 팔자도 마음이 나타난 거고 해석에 따라 진짜 안 좋은 게 엄청 좋을 수도 있고 좋은 걸 아주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주 팔자나 그런 토정 비결도 다 마음 아래 있고 그게 나온 것도 사람의 마음이 나타낸 거고 우주가 마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걸 초월하는 게 자기의 마음을 보는 이 깨달음의 길이겠죠. 깨달음의 길로 가면 갈수록 아 사주를 초월하고 내 운명을 바꾸는 게 이 공부구나. 그리고 내가 남자가 없어서 박복할 팔자라는 운도 남자를 오히려 거느리고 남자의 외조를 받고 나는 그 시간에 더 큰 일을 해서 남자를 뛰어넘는 자신감 있는 여자로 산다는 거로 나가고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에 매달리면서 그걸 굳이 믿을 필요가 없다. 안 좋은 해석이 나오면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더 인정해야 될지를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남자랑 같이 못 사는 팔자는 왜 그럴까요? 남자를 엄청 미워하는 살기가 있고 남자한테 엄청 미움받고 빼앗기는 그런 운명을 지닌 여자가 있는 거지 내 속에.
그래서 그 여자가 남자를 미워하고 남자한테 빼앗기면서 살을 팔짠 거예요. 이 마음을 내가 인정해버리고 나면 이 여자의 팔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주팔자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여러분의 재능과 재질과 장단점을 다 알려주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장미인지 백합인지 애완견인지 셰퍼트인지 그걸 알려주는 하나의 단추라고. 그리고 그거를 해석하고 운명을 꽃피우는 건 자기의 마음을 인정한 정도만큼 그게 어떻게 훌륭하게 또는 되게 폭망으로 절망하면서 불운해질지 성공할지는 자기 마음을 얼마나 인정하는지 거기에 달렸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 그랬거든. 예전에는 아, 내 팔자야. 나는 이렇게 맨날 일을 하면서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팔자구나. 이렇게 남자한테 희생하고 뺏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꼈다면 지금은 나는 남자보다 더 당당하게 일을 하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남자를 리드하면서 살 수 있어. 이렇게 바뀌니까 자기를 평가하는 그런 눈도 바뀌고. 그러니까 나는 사주에서 나오는 살 있죠, 살. 백호살. 또 뭐가 있죠? 현침살. 현침살. 또 뭐 여러 가지 살이 있어요. 뭐 도화살. 도화살. 막 이런 것들. 그런 살은 마음 공부를 통해서 죽이고 싶은 살기거든, 사실은. 그 살기를 인정하고 나면 오히려 엄청난 에너지야. 그래서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한 사람 중에 살이 없는 사람이 없어. 백호살 같은 거 있죠. 크게 성장하려면. 이게 엄청난 불운을 의미하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그 살기의 아픔을 극복하고 났을 때 큰 힘이 되는 거야. 고통을 엄청나게 겪을수록 위대한 훌륭한 사람이 돼. 근데 고통 앞에 굴복해서 난 이래서 안 돼 할 때 약자로 그냥 열등이로 죽어가는 것처럼. 그런 살이 보통은 나쁘다고 하지만 나는 그걸 또 크게 평가하거든. 그 살기가 많을수록 너는 에너지가 세구나. 너는 이걸 이렇게 해.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백호살이나 이런 거 있는 사람을 보면 그래. 크게 실패를 빨리 한번 하라고. 젊을 때. 그래서 아픔을 엄청 겪으면 그 살을 극복하는 거지. 그 아픔을 극복하면서. 또는 마음 공부를 통해서 엄청난 열등이 아픔과 그걸 마주하고 한번 극복하거나 실제 사업에서 실패 한번 하고 그걸 인정하고 딛고 일었으면 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살에 휘말려서 원망하고 운명을 탓하고 이럴 때 약자가 돼서 한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고 오히려 살이 많고 굉장히 아픔이 크고 사주팔자가 안 좋은 사람일수록 자기 마음을 인정하면 전화위복으로 일반인보다 훨씬 크고 더 멋진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거. 자기 마음이 현자가 돼야 되는 거지. 현자가 됐을 때 현명하게 보면 모든 게 다 나에게 유리한 거고 내가 현명한 의식이 아닐 때 사주팔자나 그런 거에 휘둘려서 일희일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라 개인전에 와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이해라를 볼 수 있다. 두 번째, 영체 그림의 실물을 영접할 수 있다. 살아있는 영체 그림 확인하러 오세요. 세 번째, 이해라 작가의 라이브 드로잉이 있다. 같이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라이브 드로잉하는 그 장면,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마음으로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네 번째, 서울에서 하는 올해의 마지막 전시회입니다. 이제 다시는 안 올지도 몰라요. 내년에도 후년에도 안 올 수 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다섯 번째, 재미있고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보통 전시회와 다르게 지루하거나 그냥 그림 감상만 하지 않고 그림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지 그림 리딩을 해주고요. 그리고 영체 카드, 제 그림으로 만든 카드죠. 그 카드를 통해 여러분의 운세를 봐드립니다. 밤에는 나이트 갤러리가 있어요. 그림과 같이 춤추는 건 어떤 느낌일까? 또 라이브 드로잉을 통해서 화가와 함께 같이 그림을 그리는 재미를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뿐이 아니라 이해라 작가의 노래 실력도 볼 수 있어요. 글이 잘하지 못해도 사랑으로 아픔으로 같이 하는 노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트쇼, 마음이 살아있는 세상, 마음이 담긴 그림은 살아있다. 그림이 살아있는 걸, 실존하는 걸 생생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현장. 이해라의 전시회 5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모나코 스페이스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오셔서 마음이 정말 살아있고 그 마음 속에서 노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으며 몸과 마음을 치유시켜주고 생생하게 우리와 함께하는 그림의 세계로 빠져보세요. 예술의 세계로 풍덩 뛰어들어보세요. 너와 내가 하나인 세상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해라 작가의 전시회. 여러분 오셔서 너와 내가 하나임을 확인하시고 영체 그림 속에서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